주희, 주희 다시 먹자. 저희 좋아하는 추르. 뭐가 괜찮아? 먹어봐. 맛있어? 저희 경계심이 예전보단 덜해진 것 같아요. 네네. 저희 이거 좀 먹어봐. 간식 먹어. 높은 데 있어. 조이. 조이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만 가도 숨었는데 좀 덜해진 것 같아요. 이제는 같이 산 지가 벌써 3년이라 이제는 뭐 잘 지내고 있어요. 지 이름도 다 알아듣고 잘 때는 옆에 와서 부비부비 하고. 두 눈이 안 보여서 딴 애들보다 좀 소심할 것 같은데 어때요? 소심하지 않아요. 뭐 캣타워도 다 타고 뭐 다 다니고 다 잘해요. 조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좀. 조이는 이제 어떤 사람이 눈이 한쪽 눈이 돌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길래 그냥 구조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수술만 좀 시켜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좀 늦게 구조가 돼서 한쪽 눈까지 마저 감염이 돼서 두 눈을 다 적출하고 입원을 한 2주 해야 된다는데 일주일만 하고 집에 데리고 오셨더라고요. 이렇게 눈에 이렇게 실밥이 있는 채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두고 가라 그랬죠. 그랬더니 왔더니 그렇게 불쌍하게 그냥 혼자 덩그러니 그 경희장에 두고 그렇게 가셨더라고요. 좀 지금 장애묘 몇 마리 여러 마리 키우고 계시잖아요. 네. 장애묘 이렇게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게 어떠세요? 그냥 뭐 불쌍하지고 불쌍해서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죠.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.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그래도 고양이들은 앞이 안 보여도 수영으로 거리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. 일단 건강하기만 바라야죠.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기거나 이런 거는 싫어해요. 무슨 두려움을 느끼는지. 지가 와서 뭐 부비부비하고 막 비비고 그럴 때 이제 많이 이뻐해주는 편이에요. 조이, 조이, 조이. 어디 모르는 사람 목소리가 들렸죠?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복막염이 와가지고 또 복막염 치료도 무사히 다 끝내고요. 지금은 좀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. 보시면 코도 빨갛고 건강해요. 눈 보는 대신에 코를 봐요. 레오야 삼촌 왔다. 발톱이 없어서 입으로 막 물어요. 레오가 지금 네 다리 다 발이 없는 거죠? 뒷발은 아예 없고. 아, 뒷발은 아예 없고. 앞에는 앞발은 한 마디씩만 있어요. 그 발톱이 없어. 나와봐. 네? 네? 아, 이거 좀. 어릴 때 의족도 한번 후원 받아서. 네, 근데 해주셨죠? 의족도 했는데 의족의 이 다리가 더 베겨서 되게 아파하고 막 그래서. 지금은 가끔 양말 신겨주면 그것도 다 벗어내고 이제 이 앞다리 힘으로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뒷다리 잘 못 쓰니까 소화기 쪽이 좀 안 좋아서 방광염 좀 자주 걸리고 변비, 설사 뭐 그런 게 좀 자주 그러는데 그때그때 잘 케어하고 있어요. 발톱이 없어서 안 걸려. 응? 발톱이 없어져 안 걸려요.
재미없어요? 발톱으로 딱 낚아채야 되는데 걸리지가 않아. 입으로 낚아채. 어이구 잘 있어요. 어이 잘 있어요. 잘 있어요. 뭐가? 짠? 아이고. 배우야. 나랑 놀자. 아, 큰애들한테 늘려서 평소엔 잘 못 놀는다고요? 같이? 예, 지가 피해. 지 몸이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놀 때 같이 안 놀아요. 다치는 거 아니까. 얘네들이 이렇게 막 점프도 하고 뛰니까 이럴 때 지들이 막 다치거든. 그러니까. 레오도 놀고 싶은데. 레오도 놀고 싶은데 내가 지 이름이니까 이렇게 쳐다보잖아. 레오야, 너 삼촌 예전에 봤잖아. 레오는 어떻게 오게 된 거죠? 레오는 유튜브 통해서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장애로 애가 태어났는데 병원 데려갔더니 뭐 안락사를 시키라고 했다고, 밖에서는 못 큰다고, 그분도 집에서 못 키운다고 그래서 그냥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. 했는데 레오, 안 잡혀? 아이고, 목 좀 봐, 목은 이렇게 상처나 나가지고. 얘 누구예요? 얘는 짱아예요. 짱아? 아이고, 눈이 아주 이쁘네요. 복막염 치료 중에 있어요. 햇바닥 나왔어? 햇바닥 나왔죠? 햇바닥 나왔어. 귀엽다. 신경증세로, 근시복막염인데 신경증세로 보게도 못 가누고 진짜 이렇게 별이 되나 싶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. 아직도 약을 먹고 있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도 걸을 때는 아직 그 완전히 낫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 신경증세는. 목에 상처가 있네요. 아, 네, 이거 주사 놓고 이제 주사가 독하니까 저희 이제 많이들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. 그래서 연고 발라주고 있어요. 손이 잘 노네 아주. 생각난 김에 연고 좀 바를까? 아유 신났다. 아유 신났다. 땅아. 물장아는 오줌 싸게요. 이불만 깔아놓으면 오줌 싸가지고 뭐 비계, 뭐 이불, 뭐 하여튼 옷이고 뭐고 하여튼 뭐 막 깔리면 오줌을 싸. 그래서 막 옛날 구박도 많이 했는데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내가 오줌 싸도 좋으니까 낫기만 하라고. 그래서 요새는 오줌 싸도 뭐라고 못해요. 안 보여, 레오, 안 보여. 사냥했어, 성공. 지지, 지지. 발톱이 없으니까 입으로 낚아채는 거야.
잡는 거 아니야. 얘 그냥 이렇게 비닐을 자꾸 씹어먹어. 맛있어? 이색적인 거. 이거 목에 들어가면 안 돼. 안 되죠. 그냥 딸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먹고 마셔. 압수야. 삐졌어? 에이, 삐졌어. 에이, 미워, 엄마. 아이고. 또 와. 간식 먹으러 왔어? 응? 야, 너 똑똑하다. 응?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? 간식을 내놔라옹. 집사님 쟤 맨날 이렇게 온다면서요? 네, 매일 와요. 내가 살찌어놨어. 조성하려고 이제 해야 돼. 처음에 미쳐 빨아갖고 왔었어. 응,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살겠죠, 벌써.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.